삼성전자 팬과 캐디언 베디아스 이번 시즌 목표가 우승입니다. 우승하기 위해서는 첫 경기 두 번째 경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승리를 챙겨야 되는 겁니다. 믿을만한 팀부전 카드. 야, 양 팀은 이병용주 넘 팀부전에 이번 시즌 첫 출격이고요. 과연 어느 팀이 승기를 챙겨갈지 경기 속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색깔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칸에 이성훈 선수가 노란색이고요. 그리고 보라색이 이창훈 선수입니다. 진영을 한번 보죠. 그리고 홍기룡 선수는 파란색이고요. 자, 진영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얀색 테라는 이병민 선수입니다. KTF 매직엔스의 이병민 선수가 한 시쪽에 위치해 있네요. 하얀색이 이병민이에요. 그리고 왼쪽으로 가보면은 홍준호 선수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홍준호 선수 파란색 저거예요. 자, 이제는 삼성전자 칸으로 가고, 야, 취소를 했죠? 예. 자, 저거 이창훈 선수예요. 오드론. 아, 오드론이요, 오드론. 예, 오드론. 자, 이창훈 선수, 보라색 저거.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은 이성훈 선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예. 테란들이 이 맵에서 SCB 러시를 주로 했거든요. 예. 일단은 위치 찾고 나서 그 다음에 SCB가 출발을 할 텐데 일단 이성훈 선수는 SCB로 출발을 하고 오드론으로 받쳐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맞죠? 예, 올라가죠? 올라가요. 일꾼 다시 한번 가죠? 예, 여기서 구도론 했다가는 SCB는 어찌어찌 드론은 도망다니면서 막는데 저글링을 못 막아요. 저글링을 이렇게 되면은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스폰이 네. 깨트릴 생각. 예. SCB로 예. 올걸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예. 예. 늘상 왔으니까. 예, 80일이야, 싸우다가, 예, 또 뭐, 이렇게, 건드리고. 예, 예. 뭉쳤어요. 자! 야, 들어갑니다. 얼마나 잘 피할지. 예. 예. 사실, 봐야 되거든요. 최대한 안 싸워야 되거든요. 예. 안 싸우는 게 좋아요. 근데 저렇게 빠지는 거 쫓아가지 말고 스포니 때리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야, 계속 될 것 같은데. 계속 될 것 같아요. 네. 스포니 때리면 깨질 것 같은데. 예. 자, 마치고 빠지고 지금 아직까지 피해를 안 봤어요. 예, SCB가 지원이 왔죠. 예. 요즘은 이렇게 또 맞춰가더라고요. SCB 지원을 싸우네요. 해주기는 하는데, 문제로 오드론. 예. 자, 조금 있어. 아, 이제 저글링 나오거든요. 이창훈 저글링까지 찍혔고. 자, 싸웁니다. 싸웁니다. 예. 자, 아직까지 혈연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네. 스포닝 구역 완성이 됐죠. 드론이 멈췄는데 드론이 예. 예. 근데 자, 자원이 없어서 예. 저글링을 못 뽑아요. 예. 야. 오히려 SCB 한 길을 잡았어요. 예. 근데 지금 아직 이 저글링이 다 걸려왔어요. 지금 찍어도 늦거든요. 그렇죠. SCB가. 자, SCB가 지금 와서 공격하고 그 체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홍준호 선수 바로 잡히죠. 홍준호. 자, 서브콜론 때리 박해야 되면은 해볼 수가 없어. 서브콜론이는 막아야 되거든요. 어떻게든 지켰네. 깨졌어요. 드론 다 잡혔습니다. 아, 홍준호가 아웃. 네. 자, 이병민 선수 쪽으로. 예. 이창훈 선수의 선수 저글링이 또 갔어요. 네, 들어갔어요. 벙커 못 찍게 하고 이병민 선수가 이제는 뭐 2대1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네요. 네, 원맨쇼를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어쨌든 한쪽이 끝나버리면 그렇죠. 네, 한쪽은 끝나고 한쪽은 안 끝나면 네. 자, 지금 벙커 완성을 했거든요. 네. 근데 뭐 저글링이 앞길이 아니라 뒷길로도 돌아갈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이성훈 선수가 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SCB가 돌아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요. 자, 뒷목적으로 빠져서 돌아왔습니다. 자, 저글링 계속 추가되고 있는 이창훈. 이병민 선수로 원배럭 태클을 타야 되거든요. 아, 예, 게스 찍고 있네요. 예. 태클 타고 에이스 한두 대 정도 뽑아서 이창훈 선수를 마비시키고 이성훈 선수가 1대1을 해야 되죠. 그렇죠. 네. 말이 쉽죠. 네. 네. 참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고된 작업이긴 하지만 그 방법밖에는 없고 예, 그리고 이제 벙커 위치가 일단은 아주 고산에서 잘 지었기 때문에 리파이너리가 지금 영향을 받지 않아서 나머지 테크, 즉 뭐 테크리 테크까지는 그냥 순순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자, 저기 갖다 놓고 있죠. 예. 치면서 제거하고 있는 뭐 이병민. 아카데미 짓고 메딕 뽑고 이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절대 못 이긴다고 봅니다. 예. 네. 자, 시간이 이창훈 선수도 이창훈 선수 저걸 계속 뽑아요. 이제는 테크 올려도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훨씬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예, 드론 하나 나오네요. 예, 저글링으로 일단은 저글링 숫자만 맞춰서 압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안에 이성훈 선수가 계속해서 테크를 같이 밟아줘야죠. 자, 이제 베럭스 찍고 있는 예, 이성훈 팩토리. 아직 팩토리 올라갈 때까지 시간이 있거든요. 자, 빠집니다. 키스가 들어왔어요. 되게 위험했어요. 예. 진짜 저글링이 한 발짝 정도만 앞서 있었으면은
머리 내 테러를 차단하고 막 두들길 수가 있었거든요. 자, 택시가 남은 건물들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SCV 러시의 우드로, 아, 진짜 적은 입장에서 막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죠. 같은 체제 아니면 사실 막기 힘들죠. 그리고 SCV 러시가 온 타이밍이 너무 절묘해서 자원의 여유가 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요즘 팩토리 짓는 거 SCV 잡아주고 또 이런 식으로 SCV 잡아주는 것도 누적 데미지가 있고 이러다 보면 결국 이성훈 선수가 지금 현재 SCV가 더 많거든요. 스타포트도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팩토리 따라 올립니다. 네. 이성훈 선수. 초반엔 좀 차이가 나는 듯 했는데 거의 따라 잡았어요. 예, 송크콜론이 또 건설하고. 자, 오로드가 붙여주고 있죠. 벌써 뽑고 레이스도 쓰고 막 이래야지. 아, 벌처만 그냥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자, 지금 현재 이병민 선수가 혼자 살아 남았습니다. 네. 머리 뽑아주면서 이제 벌처 한 기가 추가가 됐는데, 이창훈 선수 지금 상공 콜론이 지어놨고요. 예, 네. 그리고 이성훈 선수는 지금 입구 막아놓고, 정면 입구 가장 짧은 입구는 막아놓고, 투팩 들어가고 있는 네. 모습이고요. 예, 예. 어렵네요. 한 팀플레이 강합니다. 한 예.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 또, 예, 팀플레이. 아래쪽으로 병력 보내고 있는 이병민 선수. 이병민 선수의 예. 이 병력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줘야 되는데요. 예. 일단 승부에 능해요. 일단 이창훈 선수와 이창훈 선수가 이끄는 이런 팀플레이 조합은 아주 그 극단적인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예. 승부를 볼 줄 알기 때문에 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올라갑니다. 리페어, 홍준호 선수 아웃이에요. 예.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뒤쪽에서 받치고 있는 트럭에 걸쳐 앞쪽에 자리 잡았고요. 예. 이게 아주 먼 길이고 게다가 적은 인기온까지 와가지고 예. 와, 아주 힘든데요. 아, 깼어요. 또 꼬리를 붙잡고 아주 예. 후미를 붙잡고 또 깨뜨렸네요. 그렇습니다. 투표리 숫자가 하나 더 아, 많죠. 그러면 예. 스타포트 올리는 쪽이 바로 이성훈이에요. 투팩의 아무리 스타포트 여기 있는 상품 두 개 건설해놓고 드론 뽑다가 원해 처리 지금 돼요. 여기 투팩토리가 이제 완성이 되고 있는 이런 시점이라서 예. 맞기 까다롭겠네요. 투표리 하나 늘리고 있죠. 이병민 경기가 예, 많이 기울었습니다. 2대1 네. 상황 완벽하게 2대1 상황이거든요. 한쪽이 뭐 데미지를 입은 2대1도 아니고 네. 자, 벌처 두 기가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죠. 이병민 선수 경기 마지막 남았는데요. 점점 부담을 생각하고 있죠. 네. 자, 다시 한번 러시 한번 들어가나요? 그리고 이병민 선수와 그 이성훈 선수의 진영이 너무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테란이 예, 뭐 그러니까 이성훈 선수에게 데미지를 줄 수가 없습니다. 네. 드랍십 골리앗 흔들어 주고 이쪽 지역 그러니까 저가 버틸 저가 좀 위험하다 싶으면은 지원 병력 보내주고 아, 또 이창훈 선수 하여튼 네, 그런 식으로 시간 끌기 예. 참잘해요. 팀 플레이에서 계속해서 이 팽이 늦춰주고 있죠. 예, 몇 팽인가 지금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병력 상황을 또 확인할 수 있는 데다가. 일단 뭐 어쨌든 이병민 선수 공격을 서둘러야죠. 상대방의 어떤 공격들이 완벽하게 갖춰지기 전에 데미지를 조금씩 쌓아놓고 공격이 모였을 때 한 군데씩 몰아서 치는. 예. 그리고 좀 양테란 상황은 유닛 간의 상성이 존재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골리앗이거든요. 똑같이 쓰는 게. 그러니까 골리앗은 뭐 시간 끌면서 언덕 위쪽 장악하고 이러면 막을만합니다. 다 막을만해요. 골리앗이 지원하세요. 골리앗이 더 많아요, 이성훈이. 예, 게다가 성크콜론이 끼고 이렇게 싸우면 지금 들어온 병력은 아무것도 아니죠. 자, 거기다가 대박까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답이 없는데요. 이거 예. 진짜 이병민 선수가 뭐 자원 데미지를 주는 상황이 아니라 지지를 선언하지 않을 뿐 사실 포기하고 싶은 심정도 들 거예요, 네. 지금. 상황이 역부족이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지금. 예. 드랍십이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성훈 선수. 예, 뮤탈리스크 가서 또 흔들어줄 테고. 좀 뮤탈리스크 따라서 또 병력이 이동하다 보면 4골리아 드랍에 SCV가 쫓겨가기 때문에 참 진퇴양난. 바로 그거 뭐, 다름 아닙니다. 자, 1분기로 시작됐습니다, 네. 이성훈 선수. 자, 방어서 건설을 하고 난 이후에 뮤탈리스크. 네. 뮤탈리스크가 워낙에 성스러워서. 예. 잘 안 죽죠. 지금 드랍십을 봤거든요. 예. 네. 뭐 이성훈 선수의 드랍십이기 때문에 네. 예, 골리앗 쫓아갔죠. 골리앗 쫓아가면 예. 이렇게 됩니다. 또 자, 보고 뒤쪽에서 쫓고 있는 골리앗 SCV가 또 쫓겨나야 되고 이런 하면 예. 예. 자리 잡고 있거든요. 예. 아, 이 탱크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양 선수의 공격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병민 선수 공격 못 가고 오히려 막고 있어요. 네. 어쨌든 피해를 줘야 되는데요. 이병민 자원차의 경쟁 차이가 더욱더 벌어지게 되죠. 사실
이창훈, 이성훈 선수는 이병민 선수의 진출병만 커트하고 무한 멀티레이드를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많이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딱히 이병민 선수, 이성훈 선수나 이창훈 선수에게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네. 이 병력이 오고 있긴 한데 이것도 지어놓으면 깔끔하게 막힐 것으로 예상되고, 아이고, 이미 와있네요. 자, 네 개, 그리고 뒤쪽에는 성큰, 뮤탈리스크까지. 네. 입구 막아놓고 성큰 두 개로 찌른 다음에 뭐 뮤탈리스크로 지원하면은 더 올라오는 병력들 막을 수 있고. 아휴, 골리앗 보고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예. 더 와서, 그래도 어쨌든 가서 데미지를 줘야지 기다리면은 말씀하신 그대로 확장이 시도가 되기 때문에 참 더 고생스럽거든요. 확장이 또 시도가 돼서 성공을 하게 되면은. 네. 자, 아래쪽으로 갑니다. 네. 이창훈 선수 진영 지나쳐서. 예. 깊숙이 내려갔다 다시 빼고 있어요. 예. 아, 이성훈 선수 탱크까지 나왔고요. 네. 탱크 또 저그 본진에 배치시켜주면은 공격 걱정 끝이죠. 그렇죠. 예, 네. 네, 뭐 이병훈 선수가 스타포트가 뭐, 예. 빠져요. 자, 대전 병을 빼고 있고요. 저그는 있어도 빠지는 게 그냥 1대1로 싸우는 것은 안 좋습니다. 2대2인 상황에서 말이죠. 자, 네. 1군까지 지금 멀티 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성훈. 자, 나도 나왔네. 뒤쪽 탱크까지. 진퇴 없는. 다쳤어요. 예, 갈 수 없죠. 뒤쪽에서는 뮤탈리스크가, 그 앞쪽에서는 이성훈 선수의 병력이. 네. 이게 이대로 이병민 선수의 본진 그 미날필드 뒤쪽까지 가잖아요. 그럼 뮤탈리스크가 씨앗을 감사합니다. 19분전. 이야, 다시 승강자 칸이 가져갔습니다. 이번 시즌 두 번 출격해서 2위를 차지한 삼성전자 칸의 팀 분위기. 이 예, 세레머니 한번 보죠. 나옵니다. 뭔가요? 아, 그래요? 예. 발전해야죠, 이것도? 그렇습니다. 네. 아, 확실히 이제 팀플명과 삼성전자 칸 그 능력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자, 파이팅하고 활짝 웃고 있는 두 명의 선수들. 자, 지금 이 팀 분위기 1대3을 만들어졌는데 다시 삼성전자 칸이 가져갔어요. 예. 야, 사실 기대되는데요. 허영과 조영호 선수의 대결. 네. 아주 여유있게 팀플레이에서 승리를 가져간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예. 아, 삼성전자 칸이 분위기상으로 확실히 앞서가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4세트 경기가 이제 승부 열쇠가 되겠네요. 허영구 선수가 조용호만 꺾어내면 오늘 경기 3대1로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맵도 지금 팔진도고. 네. 아, 일반적으로 이제 프로포스가 참 할만하다라는 그런 맵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네, 허영구와 조용호 선수, 허영구 선수가 좀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서 3세트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네, 2대1로 삼성전자 칸이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4세트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삼성전자 2007년 기대주 허영무 선수와 그리고 팀내 에이스 조용호 선수 간의 대결. 허영무 선수 무서운 기대, 팀내 랭킹 전에서 좋은 선수 거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서워서 여기 4세트 경기에 투입이 되는 거예요. 조용호 선수 뿐이 좋거든요. 예전 그 모습 돌아가야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11시 쪽 허영무 선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삼성전자 칸의 허영무 11시, 노란색 프로토스예요. 그리고 이에 맞서는 조영우 선수는 7시입니다. 맵은 8진도예요. 네. 자, 조영우 선수, 지난번 경기 치료할 때 긴장한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 조금 지금 풀린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첫 번째 경기였기 때문에 시즌 첫 경기 그리고 마지막 에이스 결정전이었기 때문에 뭐 조영우 선수가 약간 긴장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경기를 승리를 거두면서 KTF 매직에스 팀에게 승리를 안겨줬거든요. 예. 그때의 기억만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서 조영호 선수가 확실히 아주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2006년 시즌 공식전. 네. 허영무 선수 무패예요. 예, 뭐 권수현 선수를 상대로 2승 있고 조영호 선수를 상대로 1승이 있어서 3승 무패이기는 한데 아직까지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단순하게 성적만 놓고 따지기에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허영무 선수는 경기 경험이 많지 않다라는 약점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예. 예, 반대로 조영호 선수는 그런 면에서 장점이 있고 게다가 최근에 또 에이스 결정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자신감도 붙었다라는 그런 측면, 그리고 워낙 저력이 있는 저그 유저라는 측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조영호 선수도 허영무 선수를 상대로, 조영호 선수가 허영무 선수를 상대로 주도하면서 경기를 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백전노장이죠, 조영호. 네. 선수는 저그의 어떤 홍신호 선수와 더불어. 네. 정말 다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모든 승부의 모든 상황을 다 겪어봤을 거라고 뭐 말씀드려도 무리가 없는. 네. 그런 선수입니다. 예. 자, 스포링 퀴즈였죠.
자, 허영무 선수. 허영무 선수는 팀원들의 이런 오.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해요. 지금 게이트, 투게이트예요. 네. 투게이트. 같은 팀이라서 다행이라고 선수님 말을 하더군요. 네.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예. 뭐 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면 그런 평가를 받을 만큼의 성적을 실전에서 보여주는 그렇죠. 거 있습니다. 연습에서 보여주는 예. 것은 그냥 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네. 자, 2게이트웨이로 일단은 이건 뭐 앞마당이 아니라 뒷마당을 먹게끔 되어 있는 확장이 멀티이기 때문에 앞쪽을 좀 잡아놓겠다라는 그런 심정 같죠. 자, 내려와서 보고 있죠. 허영무 선수 네. 스포닝 풀 타이밍까지 확인을 했어요. 자, 라바는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자, 지금 드론한 기로 현재 네. 멀티 타입은 과거에 이제 블레이드 스톰과 같은 그 뒷마당에 확장이 있는 그렇죠. 예, 그런 그 스타일이긴 한데 여기는 예전에 그 블레이드 스톰처럼 앞마당 쪽에 바로 먹을 확장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제 방어 타워 건설하기가 좀 난감하다 그럽니다. 네, 질럿이 지금 달려오죠. 네, 질럿이에요. 네. 네. 자, 지금 성큰 만들려고 크래콜론이 건설을 했고요. 예. 자, 저걸림까지 생산이 되었습니다. 지금 투게이트에서 계속해서 병력이 나오거든요. 예. 자,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입구가 잡히지 않도록 저걸림으로 아주 예, 효과적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질럿들을 계속 위쪽으로 올려 보내야 됩니다. 시야 아슬아슬하게 안 닿게 하고. 예. 예 뒤쪽에 오는 후속 질럿들 저렇게 두들겨주고. 아, 예. 뭐 하드코어 질러너 씨를 상대하는 정석을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아래쪽으로 세 개의 질럿이 내려갑니다. 네, 입구 지금 막고 있고요. 지금 내려왔어요, 같이. 노련하게 시간 끄는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네. 추가 저글링이 왔고, 그 다음에 성큰도 완성됐어요. 네. 근데 입구가, 그 후속 질럿이 도착하면 입구가 틀어 막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성큰 콜로니가 아슬아슬하게 안 닿는 위치거든요, 지금. 네. 네. 예, 이런 형태로 틀어 막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해처리 그러니까, 하나 늘리죠? 예, 해처리를 또 이어가면서 앞쪽에다가 늘리고 있고, 어쨌든 뒷마당 멀티가 되게 안전한 그 타입이기 때문에, 일단은 입구 쪽만 어쨌든 완벽하게 틀어 막히지 않으면 조영호 선수가 그 이후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성큰 콜로니로 뚫거나 뭐 이래야죠. 자, 입구 쪽 자리 잡고 있는 허영무 선수 병력. 깊숙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입구만 예. 꽉 그냥 잡고 있어요. 예. 프로브를 꽉 껴안고 있죠. 지금. 그렇죠. 둘러싸서요. 그러게요. 예, 못 도망가게. 예, 프로브. 아니, 왜, 도망갈 것 같지는 않은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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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도 지금 그렇죠. 보여지는 거예요. 예. 이거는 예. 붙들고 네. 늘어지는 게 아니라. 예. 예. 껴안고 있다라는 그래서 표현을 드렸습니다. 예. 소중하거든요, 프로브. 그렇죠. 예. 프로브 없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그럼요. 예. 프로브 없이 게임 한 적도 없어요. 그렇죠. 자, 넥서스 진정하겠어요. 넥서스에 있어야지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그럼요. 예, 그러면서 이제 뒤에 입구가. 예. 뭐 드럼 밀치기? 뭐 이런 거 꿈도 꾸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듯한 그런 줄로 그냥. 예. 자. 밀치면은 뒤로 스르륵 빠지면서 싸우고. 한기가. 예. 아이고, 뒤로 빠졌는데. 가까스로. 예.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패를 지어서 싸움을 할 때 아무도 안 나가는 상황에서 어떤 그 한 사람이 바깥쪽으로 확 뛰쳐나오는데 네. 알고 보니까 뒤에서 밀어가지고 나선 거. 예. 예, 그런 것처럼. 저 라인이. 예. 전 아닌데요, 막 이런 예. 예, 분위기였습니다. 자, 코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확장 따라가고 있는 허영무. 예. 어쨌든, 이런 형태라면은 일단은 허영무 선수는 원하는 대로 경기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조용호 선수는 약간 삐끗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입구 지역에 꽤나 오랫동안 질럿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고 이 지역을 뚫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예. 예. 반면 이 맵의 특성상 뒷마당 확장 지역이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예, 프로토스는 그 지역에 이미 확장을 했고 돌리기 시작하고 있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팔진도는 대부분 그 지금 첫 주차 엔트리를 보니까 팔진도는 프로토스만 10명이 출전을 했어요. 그 정도로 이제 프로토스에게 힘을 실어주는 맵이고 저그는 이렇게 본진 안에서 갇혀있는 것이 참 답답하다. 그래서 이제 저그보다는 프로토스가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조용호 선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으면 뭔가 해법이 있겠죠. 그 해법을 이제부터 보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히드라 리스크 대는 예. 올리고 있습니다. 조용호. 쫓아내려고 그래요. 입구 개방시키려고. 네. 그리고 럭커 쓰면서 상대 네. 입구를 조여버리는 예, 그런 플레이를 예상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스타게 네, 올리고 있는 허경무 선수. 일단 요즘 프로토스 선수들이 저그 상대로 커세어와 다크템플러를 정말 잘 쓰기 때문에 스파이어 체제로 맞상대하는 것은 조금 비효율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조금 있으면 또 커세어가 날아와서 상대방의 저그의 체제를 완벽하게 파악을 할 거고요. 예.
자, 지금 아동까지 같이 올리고 있거든요. 네. 질러 추가되고요. 요즘 프로토스 유저들은 이제 김태경 선수의 영향으로 커세어가 예전에 무조건 한 기만 나와 한 기나 두 기 정도 나왔는데 막 세 기, 네 기 게다가 뭐 여섯 기 모으면서 01업까지 돌리는 이런 케이스가 있어서 안심할 수가 없어요. 자, 히드라 뽑기 예. 시작하는 조용호. 뱉어야죠 이제는. 자, 아직까지 한 기. 네. 어이고. 예. 어디다 뱉으면 안 되죠. 연습한 거죠 이제 예. 이거는. 예, 뱉을 연습이죠. 네. 자, 한 번씩 툭툭 치니까 아, 한 마리에 힘이 나요. 네, 살짝 누르는 거 보세요. 네, 끝까지 안 빠집니다. 아무리 얻어맞아도 네. 어, 이거 더 끝까지는 안 빠집니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네. 아, 네. 다시 옵니다. 그렇죠. 이거 열렸네 싶어서 저거니 막 내려가면 그때는 그냥 예, 질럿이 예. 확 달려들죠. 그러니까 예, 일정 순위상 그 유닛이 보유되기 전까지는 스파이어 테크는 허세어 견제를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탈리스크를 써서 요즘 재미를 보는 경우가 예. 거의 없거든요, 정말. 거의. 예. 뮤탈리스크 써서 만약에 이제 견제를 제대로 못하면 프로토스의 두 번째 확장이 그냥 시도되기 때문에 좋지 않죠. 자, 지금 밀어내고 있는데, 네. 자, 나갈 듯 하면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허영무. 주병력을 이쪽으로 빼고, 세계로만 입구 좀 막고 있는데, 조용한 알아요, 눈치챘죠? 예, 시간 끌어주는 희생양이죠. 예. 나머지 주력은 다 돌아갔습니다. 자, 잡아주고, 이제서야 나오죠. 예. 오버로드 잘 지켜야 됩니다. 어쨌든 그렇죠. 뮤탈리스크든 아니면은 뭐 지상명령이든 공격이 시도가 되기 전까지 뮤탈리스크는 재미를 못 볼 것 같습니다. 그런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이제 상대방이 스파이어를 본 상황이라면 차라리 히드라 계열로 말씀하신 대로 러커 계열로 가면서 입구를 조여놓고 추가 확장을 6이나 아, 이쪽에다가 다른 곳 스타팅이나 시도하는 것이 낫죠. 네. 예. 유닛이 날아가고 있긴 해요. 날아가네요. 뮤탈리스크 지금 생산을 했어요. 예, 데뷔는 하고 있거든요. 이 계속 이제 아, 커세어가 3대고, 예. 네. 재미를 못 볼 것 같은데. 3개 정도가 있고, 예. 네, 강행동. 뭉쳐있거든요? 강행동파를 해볼땐가 아닌가요? 이야, 깼어요. 천원 깼죠? 예. 한 개씩 찍어서 잡아주고, 이거 다크템플러가 나왔다는 거 봤죠? 네. 다크 하나가 이제 확장 견제하려 나가고, 그 다음에 커세어를 모으는 가운데 가스 수급이 된다면은 아칸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예. 질런 아칸, 그 다음에, 저 커세어를 활용을 해서 바깥쪽으로 밀고 나올 수 있습니다. 야,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오버로드 갖다 놓고요. 예. 자, 뒤쪽으로 계속 견제 공격 합격하는 조용호 선수. 견제하다가 달려들면은, 네. 아, 스쿼드 때리고. 좋아요! 예. 바깥쪽으로. 제대로 들어갔어요, 공격이. 그렇습니다. 예. 예전에 아카디아에서도 이런 식의 경기 패턴을 참 잘 했었는데, 조용호 선수가요. 예. 그리고 이런 데뷔 참 좋네요, 조용호 선수. 그렇죠. 네, 네. 네, 오버로드 근처에 뛰어드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 일단은 좀 더 안정적으로. 네. 자, 메탈리스크가 꽤 있거든요. 예. 이쪽으로 지금 세 개, 한 개 잡아줬고요. 자, 스쿼드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만 떨어뜨리게 되면은, 메탈이 마음껏 아시겠죠? 예, 네 개죠? 예, 네 개죠? 세트죠? 예. 예, 그래도, 예, 그래도 어쨌든 커세어 상대로는 뮤탈리스크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아, 이거 아칸이 또, 그냥, 아까 하나가 뮤탈리스크가 빠질 때 하이템블러가 하나가 탁 튀어나왔거든요. 그때 하나만 딱 잡아주고 뒤쪽으로 빠졌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아칸이 나오게 되면은, 뮤탈리스크와 커세어, 그 다음에 이제 아칸과의 싸움은 뭐 프로토스의 승리죠. 네, 데이트 늘리고요. 예. 뭐, 아칸 하나 정도 더 나오면 나가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질러 아칸. 입장에서. 아니면은, 아, 이거 너무. 입구가, 예, 입구가 어쨌든 아직까지는 틀어막히지 않았습니다. 예. 자, 아칸까지 한 기 보유하고 있는 허영무 선수. 예, 바럭 질럿과 그 다음에 아칸 이병력으로 지금 밀고 나갈 태세인데, 예, 그러기 전에, 러커를 입구를 잡아놓든가 아니면은 멀티 쪽을 보호하든가 둘 중에 예. 하나가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자, 예. 내려갑니다, 허영무. 자, 아래쪽에 받치고 있는 병력이. 네, 이렇게 됐어요, 러커. 아, 옵점 없어요. 예. 지금은 조금 더 일찍 예. 나왔습니까? 아칸이 예, 나오자마자 바로 나왔으면은 피해를 입지 않았을 텐데, 예, 입구 지역이 살짝 좀 예, 틀어맞히는 그런 감이 있긴 합니다. 아, 저 캐논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못 나감. 만약에 캐논이 하나라도 있었으면은요, 캐논이 하나라도 있었으면은 지금 바깥쪽에 나가 있는 병력들이 네. 조금 더 호기좋게 움직일 수 있었을 텐데, 자, 옵저버 터리가 지금 네. 안 보이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아, 있네요. 네, 뒤쪽에 있네요. 예, 조용호 선수가 입구 쪽에 캐논을 하나 깬 것은 좋고. 아, 아까 저 견제 공격 같은 한 개 다크템플러가 예. 아직까지 뭐 별 피해를 못 주고 있어요. 조용호 선수도 지금 옵저버 나온 타이밍에 만약에 저 입구 쪽이, 입구 쪽을 개방시켜주지 않는다면은. 예. 오! 히드라까지! 좋아요. 내고 합니다. 히드라가 좀 있어요. 아, 예. 이거 밀었는데 예. 성공한 것이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크죠. 그렇죠. 예. 입구가 좁습니다. 예. 이 지역에 러커가 연탄주의 형태를 계속 자리 잡으면은 예.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이거 네. 못 끓으면 다시는 못 나갑니다. 그렇죠. 자, 이쁘죽 계속 끓고 있습니다. 밀달 리스크까지. 엄청 예, 확실하게 러커를 좀 더 남기면서, 네. 예, 이 라인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예. 자, 이기로 맞고, 그 좁은 입구 좀, 닭 하나 더, 넣어왔어요. 닭을 아무래도. 예, 오버로드 못 오게 이런 식으로 막아놓고, 자, 이게 지금, 됐거든요. 진짜 승부를 가릴 수 있는 그런 예. 전투거든요. 자, 왔습니다. 한 개 왔어요. 예. 자, 러커 뒤쪽에서 옵저버 체력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야, 이렇게 되면은, 예, 다크 힘을 못 쓰고 여기가 조여졌다 이러면은, 네. 조용호가 낫네요. 자, 조용호 선수 그러면 네. 5시 쪽에 확장 계속 돌리고 있고요. 예, 이렇게 되면 조용호 선수가 올라왔어요. 예. 게이트 라인까지 잘 예. 가고 있습니다. 야, 조용호 좀 예, 뭐 좀 주춤하나 싶었는데 그렇죠. 진짜 백전노장의 어떤 야. 힘이 제대로 발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프로토스는 내가 프로토스 상대로는 원래 이 정도 한다라고 얘기하는 듯한 네. 네. 아주 그러니까 신라까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유닛이 적절할 때 계속 옵니다. 그렇죠. 계속 와서 결국 조이라인이 뚫리지 않았고 네. 여기까지 침투했으면 병력 조합에 어려움이 있고 게이트웨이가 다 깨지기 때문에 허영무 선수가 돈이 있어도 못 이깁니다. 자원이 있어도 못 이겨요. 그렇습니다. 계속 병력 추가가 되고요. 자, 입구 쪽에 있는 게이트라인이 무너지게 된 병력들은 뭘로 합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예. 오버로드 저렇게 좀 속살해서 병력 생산을 줄일 수 있어도 올라온 건 어떡합니까? 올라온 건데 네. 자, 계속 올라옵니다. 자, 조용호 선수 본진처럼 그만큼 병력이 많아요. 야, 예, 이건 그냥 막 예, 뚫어버려 막 들려도 예. 돼요. 이번에도 팀의 위기상 꺼냅니다. 네. 자, 이대로 뒤집으면서 팀플전 무너졌는데 4세트는 중요한 허리 역할을 제대로 한번 해줬어요, 조용호. 그렇습니다. 예, 역시 2승이죠. 예, 에이스 결정전까지 가서 승부를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려놓고 에이스 결정전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리고 조용호 선수는 프로토스만 둘 잡았습니다. 네. 가장 주목받는,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이수훈. 게다가 허영부 선수까지 신인 프로토스는 아직까지 나한테 안 돼. 뭐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렇죠. 잡는 것도 제대로 잡았어요. 에이스 결정전에서 잡고 이번에 4세트를 잡았습니다. 아, 스마트 좋아하죠. 패배로 갈 수 있는 분위기 다시 살렸거든요. 자, 4세트 경기 조용호 선수가 가져가면 따라 세트 스코어는 2대2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에이스 결정, 이번 시즌에 저 에이스 결정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예, 반갑습니다. 아, 예, 그렇죠. 3연승부 계속 나왔는데 이번에 오늘 경기에서 에이스 결정 한번 나오면 누가 나올지 정말 모릅니다. 예. 네, 2007 프로리그 시작되고 처음으로 에이스 결정에 오게 됐습니다. MBC 게임내에서요. 변은종과 김윤환 선수 5세트에 추격을 하겠죠. 에이스의 역량 변은종 하던 대로만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이번 시즌 이어가려 김윤환 선수도 이제 에이스라고 하면 불려 파야 되겠죠. 에이스 결정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11시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KTF 매직앤스의 김윤환 선수가 위치해 있어요. 주황색 테란 김윤환. 그리고 이에 맞서는 변은종 선수 7시. 삼성전자 칸의 변은종은 7시입니다. 갈색 저그. 드론 찍었어요. 네. 자, 김윤환과 변은종 선수. 예. 변은종 선수가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극단적인 전략을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네. 예. 또 변은종 선수가 또 뭐 초반 5드론 뭐 6드론 뭐 이런 그 초반 저글링러시에 과감하게 쓴 적이 여러 번 있다 보니까 네. 예. 이후 게임 연출이 지금 계속 클릭을 하고 있었어요. 네, 뭔가 예. 나오지 않을까 하고요. 나바가 지금 나오는 건가, 그 액으로 변태되는 건가. 네. 2006년 시즌에는 변은종 선수를 만나서 김윤환 선수가 한번 졌고요. 예. 빠른 베럭스를 건설하기 위해서 네. 네, 베럭스 건설을 좀 당기기 위해서 예, 헬베록이죠. 전진 이쪽으로 가서 전진 베럭 시즌 공식전 예, 성적을 보시면 알겠지만 테란전 9승 8패 예, 그 다음에 이제 0승 9패 이런 식으로 나왔죠. 예. 확실히 김윤환 선수가 저구절에 너무 큰 약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 시즌 이제 전체 A매치
이 성적을 보자면 전체적으로 데뷔한 이후에 저우전을 14경기를 했는데 2승 12패예요. 진짜 안 좋은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저우전이. 근데 실제로 연습할 때는 안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미스터리입니다. 네. 12드론까지 찍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베럭스를 먼저 건설했죠, 김유란. 예. 프로토스는 이맵에서 캐논에 의지하면서 원벨 앞마당에 더블을 할 수 있지만 12드론 해처리 지금 펼쳤어요. 12드론 앞마당이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은 김유란 선수가 바로바로 머리 내려와서 벙커러시 시도하고 이러면은 변은정 선수가 피해 아예 없이 맞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론 정영철 선수가 전상우 선수의 빠른 베럭스를 롱기로스에서 진짜 기가 막힌 컨트롤로 피해 없이 막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자 내려갑니다. 지금 타이밍상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앞마당에서 또 지은 건물이고 그 다음에 스포링풀이 아예 없기 때문에 지금 저 언덕을 끼고 그 머리 올라오는 것을 진짜 막지 않으면 대단하죠. 자 한번 취소했고 한번 취소 그리고 둘러싸서 1분 잡나요? 자 머리 두 개 내려옵니다. 위쪽에 또 위에 치즈러시가 먼저 치즈러시 자 4개 가게 되고요. 자 뭐 장기전으로 갈 필요도 없다. 네. 지금 12도는 앞마당이면 치즈로 끝내겠다 녹여버리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려가면 녹이러 오는 거예요. 예. 자 당하면 안 되죠. 예. 4개로 자원 채취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스포닝 불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치즈러시면 못 막을 것 같아요. 취소하겠는데요? 예. 취소하겠는데요? 5개까지 내려왔습니다. 취소했어요. 왼쪽으로 뺍니다. 치즈러시는 드랭남 12도는 앞마당 하면 막기 힘들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 이 지오메트리라는 맵이 동선이 이렇게 긴 맵이 아닙니다. 네. 자 빼고 뒤쪽 돌아가고 있습니다. 앞마당 취소. 네. 언덕이 끼어 있기 때문에 조금 굴곡이 있어서 그렇지 직선 거리는 앞마당에서 앞마당까지 얼마 안 되죠. 그렇죠. 예. 네. 지금은 어쨌든 지금 입구가 굉장히 좁아요. 이 지오메트리가 본진으로 앞마당에서 본진 들어가는 입구가 좁기 때문에 거기 SCV 한두 개 정도 놔두고 그다음에 머린으로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5시 스타팅 포인트에 해처리 타시고 있죠, 변은정. 아, 김윤환 선수는 일단 앞마당이 없구나라는 것만 보고 들어갔어요. 자, 저번이 갈립니다. 저번에 SCV 서 있으면 안 되죠? 예. 돌아야죠. 다른 지역 확장 몰래 해처리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왜냐하면 수상할 법도 한 게 왜냐하면 앞마당이 지어지든 해처리 취소했으면 사실 뭐 본진에서 다시 짓거나 그러는 게 정석인데 없거든요. 야, 갑니다. 자, 이쪽 아래쪽에서 계단에서 막아야 돼요. 계단에서 막아야 됩니다. 양쪽 길 모두 잡았거든요, 지금. 어느 쪽으로 갈지 지금 막혀서 갈 수가 없어요. 찍었어요. 미드라 찍었어요. 예, 미드라 찍고 빠져갑니다. 그래도 이게 다행이네요. 그 순서대로 그 동선대로 가고 만약에 오른쪽 길로 빠져가지고 5시로 갔으면 그냥 걸렸을 텐데 지금은 동선이 반대로 꺾였습니다. 아직도 없어? 그렇죠? 아직도 없어. 해처리. 본진에 아직까지 해처리가 하나요? 들어와서 봤어요. 이거 그냥 감 잡을 것 같은데요. 예. 알겠죠. 예. 자. 아 변은정 선수도 약간 에이스 결정전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야, 잘 빠져나가요. 조금 그 컨트롤도 마음먹은 대로 안 내리고 정말 빠져나갈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예. 진작에 잡았으면 안 보여줬을 텐데요. 예. 자 올라갑니다. 미란 살려가. 살아 돌아갔습니다. 예. 앞마당 해처리 없다는 거 그리고 본진 지역에도 해처리 일단 시야에 닿는 범위 내에는 없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몰래 확장 이거 아마도 예상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네. 투베럭인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다른 곳에다가 몰래 해처리를 지었다. 만약에 앞마당에다가 제거를 하거나 지금 살펴보는데 이쪽 동선으로 가면은 한시 쪽 갔다가 아래쪽으로 바로 내려오면은 분명히 발견합니다. 자, 5시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공격이 여기든 어디든 집중이 될 텐데 어느 한 군데든 이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메디까지 붙었죠. 예, 정글 스피드업 딱 됐네요. 이걸로 못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예. 자, 8여배까지 동원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 지역 방어가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테란 입장에서도요. 그러니까 저글링 신경전 좀 해주면 조금 진출하기가 꺼려울 수 있습니다. 걸렸습니다. 예. 잘 들어갔죠? 히그라니 스캔디 하필 또 여기 있어요! 자, 이거 그럼 러커 개발 되기도 전에 가서 지금 이 상태로 이 스피드로 달리면은 러커 개발 되기 전에 뚫거든요! 야, 신나게 달리는데요. 김윤환 5시 쪽으로 갑니다. 자, 김윤환에게 이거 끌어먹어야 되는데. 예, 내려가. 정원이가 보다 어때 먹어야죠? 야, 뭐. 야. 이쪽에 파이어뱃이 받쳐주고 있어요. 근데 얘 HP가 지금 바닥이에요. 너무 급하게 많이 썼어요. 너무 급하게 왔어. 한 방 쭉 죽었거든요. 죽었어요. 야, 여기서 정원이 잡아낸 거 이거는 아주 대단 좋네요. 자, 아래쪽에. 지금 그만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만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만, 진짜 그만 잘 먹어.
너무 과도한 약물 남용은 그렇죠. 네, 몸을 해칩니다. 그렇습니다. 아드레날린인가요? 예. 약은 약수. 그렇죠. 예, 예 그렇죠. 네, 힘나요? 이게 성크리아도 하나 있었으면요. 스팀 두 번. 아, 예, 예, 치료되고 있어요. 치료되고 있어요. 예, 네. 치료되겠습니다. 그나마도 다행입니다. 야, 김장범까지 잘하고 이거 깨고 여기 깨버리면 저거는 남는 게 없죠. 남는 게 그렇죠. 왜 없나? 해줄이 두 개 깬 거예요? 예. 약간 깨게 만든 깨면요? 예, 근데 스팀 남용 예, 꽤 남용했습니다. 하지만 예. 뭐, 이 지역에 히드라리스크 대니 깨진 것은 확실히, 변우종 선수에게 더 큰 예. 타격이고요. 아, 철이도! 여기는 파괴 깨놓고, 남겨놓고, 이제 저그린 거. 아, 근데 지금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뭐, 러커고 보고, 러커 준비되는 시간도 지금은 늦었기 때문에, 이 저그린 거 함께. 자, 히드라리스크 위쪽으로 올라가는데요. 네. 러커의 스펙트가 개발이 됐나요? 자, 위쪽으로 가서 병력량 확인하고 뒤쪽으로 빠지고 있는 변운종. 네, 좀 봐야 알겠습니다. 네. 자, 청차 병력 잡아주고요. 아래쪽에 네. 올라가는 건물 히드라디스크 단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네. 완료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네. 네. 자, 두기 위쪽으로 센터 쪽으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뒤쪽에 있는 병력들이 아직까지 다. 뻥크가 있다, 뻥크! 이야! 번개같이 김일환 선수. 저번에 올라오자마자 번개같이 튀어나와서 네. 그냥 약물 먹고 들어가는. 그렇죠. 자투기 위쪽. 네. 러커 두기는 미리 빠져나와 있다가 상대방이 네, 바깥쪽으로 나갔을 때 빈집털겠다라는 생각인데 지금은 딱히 저것도 딱히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개발이 됐으면요 안 눌러줄 이유가 지금 없어요. 네. 그렇죠. 네. 다시 개발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본진 히드라리스크 대니 지어지고 있었는데 상대방을 본진 자원으로 묶어버렸기 때문에 자신이 굳이 무리하게 앞마다 먹을 필요도 없죠. 테란도 같이 본진 플레이 해버린 때입니다. 네. 정리하기 다 죽었어요. 자, 김일환 선수가 예, 확실히 우세한 분위기가 계속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래쪽으로 밀고 내려오고 있는 김일환 선수. 자, 히드라는 아직까지도 네. 변태하지 못했고요. 예.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지금 아직까지 해처리가 하나예요, 변운종. 그렇습니다. 자, 지어지고 있고 스캔까지 찍어봐서 어느 정도 병력이 있는지 러커 두 개가 만약에 네. 러커 에스펙트가 됐으면 저 좁은 구역에서 러커가 에그 상태로 변태해놓으면서 턴큰과 함께 막으려고 할 텐데 안 돼 있으면 그냥 끊이는 겁니다! 오버로드까지 잡히고 내려갑니다! 뒤쪽에, 아! 해터리까지 공격! 김철, 그, 감독 카드, 김철 카드가, 김철 감독이 꺼낸 카드가, 네. 예. 꺼낸 이 김일환 선수. 네. 아, 확실히 에이스 결정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팀에게 예, 새로운 또 희망을 또 안겨주게 되는 모습인데요. 그렇습니다. 추가 병력 또 내려오죠. 해처리. 아, 해처리 막아야 해서. 아, 병력 진짜. 이걸 막아도 문제입니다. 네. 막아도 물량이 넘어오면서. 스캔! 야, 물량이 컨트롤! 야, 저요! 여기서 못 보여줬던 컨트롤 네. 다 보여줄 수 있겠지만 지금은 마린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추가 병력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탱크까지 끌고 오네요. 다 왔어요, 병력들. 자, 러커 두기 이제야 변태라고. 예. 자, 러커 두 개가 이득을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좀 너무 늦었어요. 에슬 나와요, 조금 있으면은. 네. 아, 헐라가 잡히고요. 자, 변호사. 러커 없죠, 러커 없죠. 아래쪽에 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위쪽으로. 네. 빈방 겉뚫고 위쪽으로 올라갔는데요. 지금 배스를 찍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스캔이네요. 야, 스캔 뿌리고요, 위쪽으로 뺍니다. 이 병력. 제압당하면 어떻게 공격을 해볼 수가 없죠. 앞마당으로 잠깐 붙였다가 배틀 나올 때까지 병력 꾸준하게 여지껏 모은 정도로 해결하고 경기 기울었어요. 네. 자, 들어오자. 테크 드래그스 에이스 결정전 2연승. 야, 김윤환 지난번 경기에서 조용호 이번엔 김윤환까지. 아, 네. 김윤환까지 살아나면은 김윤환의 승리라는 것이 확실히 의미가 있습니다. 최고! 김윤환 선수 저기서 계속 연패했는데 중요한 게 2007년 시즌 뭔가가 달라져서 완벽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표정 알아보세요. 예, 프로리그에서 테란전에서는 재능을 뽐냈습니다만은 정규전 1승 3패 프로리그 내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전체 A매치 데뷔하면서 14경기 정규전 2승 12패 14%의 승률을 갖고 있었던 선수가 이번 시즌에 에이스 결정전에 나와서 변종을 잡았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강민, 박정석, 조용호에만 의존하던 그런 어떤 힘의 균형이 김일환 선수에게도 이제 나누어지게 되기 때문에 KTF 매직의 팀으로 확실히 더 강력한 팀이 됐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다른 ESS 2세트도 아니고 5세트에 나왔다는 건 더욱더 큰 의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자, 삼성전 같은 마지막 경기 변은종 아쉽게 패해서 1패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 김일환의 승리 KTF에게 무게를 더욱더